민주는 10 하기로 했네요. 안녕하세요. 단어. 인사하기 배웠습니다. 인사하고 소개하기까지 배웠네요. 오케이. 네, 수고했어요. 안녕해. Hi and hello and. Hi, Anne. Okay, 그랬더니 또 Hi Sam, hello Sam. Hi, Sam. Okay,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제 앤의 할아버지를 앤이 샘에게 소개시켜주는 상황입니다. 세 명이 같은 공간에 있죠. 그랜파. 그랜파, 그랜파더. 이쪽은 샘이에요. 그랜파 샘 이러면 돼? 와, 되게 버릇없는 분위기인데? 그랜파 샘. Grandpa, this is Sam. Hey, 이쪽은 샘이에요. This is Sam.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알겠습니까? This is라고 소개한다. This is Sam. This is Sam.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샘을 부르고 애니 또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런 거. Sam. 소개할 때 뭐라 그런다 했죠?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Okay. 그래서 할아버지 부르죠. Grandpa. 이쪽은 쌤이에요. This is Sam. This가 무슨 뜻이죠? 이것 또는 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This는 이쪽 이거 가까이 있는 뭔가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사람을 가리킬 때 this입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좀 이따 배우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that이라고 그럽니다. That, this. 뭐라고요? That, this. That, this. 오케이, 동작도 따라 해야지 재미있게. 싫다. 싫다. 좋습니까? 가까이 있는 뭔가를 가리킬 때 this라고 하고요. This is Sam 하면 이쪽은 Sam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Sam 부르죠. Sam. 이쪽은 나의 할아버지야. Grandpa 해도 되고 grandfather 해도 되고요. My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grandfather는 할아버지. is는 뭐라고 그랬더라? is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렇죠. be 동사인데, 오, 얘 말고 누가 더 있다? m하고 r가 있다. i랑만 함께 쓰는 I am, you, we, they와 함께 쓰는 you are, we are, they are. 뭐라고? we are, they are. 그 다음에 he나 she나 it과 함께 쓰이는 is, he is, she is, it is, this i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뜻은 뭐라 했더라, 뜻은? 그렇죠. 이다, 있다. 근데 이것은 있다야. 이것은 나의 할아버지, 이다야. 그렇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쪽은 나의 할아버지이다. This is my grandfather이다. 되게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쌤. Sam. 이쪽은 나의 할아버지시오. This is my grandfather. Hey, 이제 만났다고 반갑다고 인사해야죠. Hi, Peter. Hi, Peter. Hello, Peter. Hi, Sam. Hi, Sam. 또 다른 상황이야, 이제. 아까 첫 번째 상황 끝났고요. 이번에는 서로 아는 사이인 Hi, Peter. Peter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Hi, Sam. 만난 거야. Peter와 Sam은 아는 사이야. Okay,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나옵니다. Sam. This is my 사촌.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나의 사촌이야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 This is my cousin. 됐습니까? Cousin 아니고요. Cousin. Cousin이 사촌이야.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Dave야. Dave. 이쪽은 Sam이야. Dave. This is Sam. Sam.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만나서 반가워. Hello. Hi. 그거는 서로 아는 사이에 하는 인사야. 처음 만난 사이에 Hello, Hi 하죠. 그렇지.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뭐라고요?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오케이. 그래서 만나서 좋습니다. Nice. 너를 만나는 것이. To meet you, Dave야 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끝에 Dave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왜 만나서 좋다라는 뜻인지,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이유도 알아야죠. 그냥 무작정 앵무새처럼 따라할 게 아니고. 오케이. Nice의 뜻은 좋은 이란 뜻이고요. Meet는 만나다 라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Meet you 하면 너를 만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뜻이 바뀔 수 있는데 너를 만나다 라는 뜻이 to를 붙이니까 너를 만나다 앞에 to를 붙이니까 너를 만나서가 된 거야. 너를 만나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nice 하구나. Nice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좋은 상태가 되었구나. Nice to meet you. 됐습니까? 어, nice to meet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를 만나서 좋구나.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ave. 나도 만나서 반갑다 그러죠?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오케이.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대화처럼. Hi. Hi, Sam. Hi, Sam. Grandfather, this is my Sam. My는 필요 없네. 나의 Sam이래요. Grandpa, this is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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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이제 새로운 상황. Peter. Peter. Hi, Peter. Hi, Sam. Hi,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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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뭐라고요? This is my cousin. Dave. A가 끝에 소리 안 나는 이 때문에 내 이름 불러줘. A 됐죠. Dave. This is Sam. This is Sam. A가 뭐 됐다고? D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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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Dave야? E가 이 소리 났나? 아무 소리 안 나는데?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too. 아,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실력이 늘은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쪽 소개할 때 쓰는 거라 이쪽 가까이 있는 거 하나. Might. 이쪽, 이 사람. This. This라니까요. This. 이것은 의자예요. This is. 자, 이거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써야 돼요, 쓰다가. 이런 거.
This is a chair. 그렇지, chair. This is a chair. This. 할머니. Grandmother. Grandma. Grandmother. Okay, 그 다음에 또한 역시 two. Two. Nice to meet you too. 할아버지. Grandfather. Grandpa. Okay,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숙모. 아우, 저희 이게 숙모가 없으면 잘 모르겠네. 고모, 이모, 숙모, aunt. Aunt. 어떻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Aunt. Aunt. Okay. 그래서 오늘 시험 되게 못 칠 것 같은데. 맞아요.